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 효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과 나의 연결고리. 경기도 일자리재단 임수철 일자리 플랫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더 나은 일자리 기회 제공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이죠. 자바바 서비스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사실 매주 수요일마다 팀장들께서 알려주실 때 이 자바바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언급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는 2017년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흩어진 일자리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정책 정보 플랫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자 기업의 채용 절차, 복지 혜택, 재직자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채용 콘텐츠를 약 3,000개 정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부분이 일자리 쪽에도 연계가 돼서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AI 역량 검사 등의 비대면 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용 트렌드 확산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위해서 온라인 채용관과 메타버스, 박람회 등을 운영해서 팬데믹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바바는 기업의 채용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직접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상담사를 통해서 구인구직 추천 및 인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도민과 도내 기업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바바라는 그 플랫폼 이름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잡아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건 어떻게 내부에서 이름을 그냥 만드신 거예요? 뭐 공모 같은 거 하시고 그런 거예요? 아, 따로 공문을 하지 않았고요. 예. 저희 내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로 계속 고민하다가 잡아봐라는 네이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을 때마다 너무 이름을 되게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잡아봐.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지으신 것 같고요. 잡아봐.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2017년부터 지금 시작된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주로 뭐 어떤 것들 추진하셨는지 그 주요 내용이랑 좀 성과 있으면 좀 안내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2022년 한 해 동안 도민들은 자바바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천받고 이용했고 취업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도민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자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도시군의 일자리 정책이 약 한 10만 건 정도 수집해서 도민들 한 495만 명이 정책 정보 안내를 받았고요. 일자리 사업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27개 시군에서 약 63만 명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등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정책 온라인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 중의 특징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사업 신청 시에 거주지, 나이,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시군 공무원들은 서류 검증 없이 자동 검증을 통해서 430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4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도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한 9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 자바바를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군요. 네네.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지금 짜고 계시나요? 뭐 작년에 비해서 더 나아지는 것들도 있나요? 예, 저희 자바바 회원의 한 85% 정도가 20, 30대 청년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취업 상담이 주로 전화로 진행됐었는데 저희는 전화보다 온라인 채팅을 선호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실시간 채널 톡 서비스를 4월부터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그 자바바 러닝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바바 러닝센터는 무료로 취업 관련 교육인 외국어나 자격증, 취업 준비 관련 콘텐츠를 저희가 400여 개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학이나 직업계교와 연계해서 학교별로 학점 이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소재 대학을 다니거나 경기도 거주 청년 등의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서비스 개선 위해서 뭐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네. 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플랫폼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자바바 고도화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바바가 발전하려면 더 많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수집하고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서요. 올해부터는 챗GPT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의 자바바에서는 도민들의 취업과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을 위해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자바바의 모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 팀 임수철 팀장이었습니다.